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지사실은 물론이고요. 부지사실과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19곳을 그야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과도한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2월 22일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김대중 총재님한테 들었습니다. 정동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들렸다가 선생님 못 빼고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검찰이 쪽지를 발견해가지고 정동년을 고문해가지고 김대중이 광사태를 선동하도록 돈을 주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서 김대중을 내란 예비 음모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탄압을 받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 안 도태우를 사면복권 해줬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가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단결해서 유나 고우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봐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최락도 노인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저희 오늘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락도 노인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당시에 하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노인표가 적었기 때문이다. 저는 죄인이 된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악랄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60명의 검사를 동원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구속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날부터 몰락한다. 윤석열 정권은 몰락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하게 또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신 최락도 노인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오늘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의원님으로 불립니다. 네. 네, 김병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요. 어제 저희가 방송 끝내면서 오늘 김병기 의원님 모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다. 멋진 우리 의원님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아, 예,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김병기 의원님처럼부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국가 안보에 관심이 많아요. 국가 안보에. 그리고 밀리터리 덕후로 자칭 불리고 아하. 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과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이 무엇일까? 우리 민간인들을 사찰했던 과거의 정부와 지금의 국정원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네. 의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시고 1987년에 안기부에 들어가셔서 한 25년 가까이 네, 한 26년 네, 안기부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등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박예슬 아나운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 올해 들어서 벌써 몇 번째라고요? 13번째라고 네. 합니다. 김동연 네. 지사가 취임한 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청을 턴 게 벌써 13번째 압수수색이라 경기도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13번째, 한 달에 두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업무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네. 경기도청을 운영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라라고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탈탈 털어가는데
아직까지 뭐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아무리 탈탈 덜어도 안 나올 것이다. 왜? 원래 없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번이 아니라 3000번을 털어도 나오는 건 없을 것입니다. 네.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무리한 수사를 검찰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민주당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신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이 네.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어느 저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냥을 하고 있으면 그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지금 사냥개가 되는 건데 네. 그 사냥개를 다룰 법안이 분명히 필요해지는 것이죠. 네. 어떻게든지 여권에서 네. 별건 수사라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구속을 시키겠다 뭐 이런 네.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금 그 당대표에게 네. 당대표를 떠나서 일반인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또는 도망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이 이게 헌법정신이거든요. 네. 불구속 저 수사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번에 가깝게 압수수색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관련자들은 다 구속시켰습니다. 이분이 뭐 증거인멸을 시키고 싶어도 아는 증거가 없어서 못 시킨다니까요. 그런 상태인데도 굳이 이분을 구속시키겠다고 저렇게 덤벼드는 거는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말살시키겠다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그런 대사가 유행인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은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너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어제 본격적으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네, 당내 여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당내 여론이 많은 그 일부 보수 신문에 보수 언론에서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거의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건 당연히 부결인데 무슨 의견을 갖다가 많이 얘기해? 그리고 이게 당연히 부결인데 무슨 이걸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를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윤석열 정부나 지금 여당의 뜻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도 열렸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 의원들은 뭐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님들도 뜻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데 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지 완전히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권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네.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은 한 표라도 혹시 이탈표라든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나오면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네.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부결을 던지는 의원들이 있을 거야. 이러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일부에서 기대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진짜 그런 의원이라면 네. 여야를 떠나서 의원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고 객관적으로 조금만 바라본다면 이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죠. 그건 국회의원에 대한 이건 모독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원들이 물론 지금 워낙 이게 지금 세력화돼 있어가지고 세력 대 세력이 부딪혀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것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 바라보기 위해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확실히 원칙주의자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정하면 본인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상대 윤석열 지금 윤핵관들도 그거는 간파가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끔찍한 그 후과가 자기들한테 따라온다는 그 오히려 절박성이라는 게 그쪽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들이 몰락할 것이다. 네, 장모까지. 네, 분명히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군요. 네. 아마 안 봐줄 겁니다. 성격상. 근데 분명히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의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 여성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뭐 잠깐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예슬 아나운서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요. 네.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풍망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서울의 소리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가 무엇이고 본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의 기준이 무엇이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방송을 본다면 서울의 소리 한번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얘기가 듣고 싶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박지원 위원장은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책을 낸 모양이에요. 출판 기념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지금 출당 요구서에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출당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출판 기념회 하니까 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방송에 불러달라고 하면 아니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답장이 없어서요. 혹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출연하고 싶으면 언제든 출연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네.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박예슬의 톡터뷰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개월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권력에 취해서 특권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특별하게 영전을 받아서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의 감투를 쓰고 비대위원장에 앉아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본인의 정치라고 생각하고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신과 정치가 얼마나 지방선거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제발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뭐 민주당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죠? 아 그럼요. 전 지금 저 말씀하시는데 네네. 박지원 원장이 했다고 근데 그렇게 뭐 헷갈릴 정도인데요. 뭐. 네.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방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당연히 방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방탄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런 부도한 문제를 이런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탄을 하지 않으면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이런 데 쓰라고 정말 그렇죠. 있는 겁니다. 김우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완벽한 방탄을 해야죠. 100번 나오면 100번 들어오면 100번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더불어민주당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에 어제 오늘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준비된 영상을 좀 함께 보시고요. 그 영상 보면서 이 이야기도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관련 이런 발언들이 지금 양측에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 이재명의 성남 FC 광고는 뇌물이고 검사 출신 홍준표의 경남 FC 후원은 모금입니까?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경남 FC 구단주인 홍 지사는 지역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1억에서 10억 원의 후원금을 요구합니다. 당시 경남 부지사였던 현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후원 요구를 해온 사실과 강요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한 관내 기업 관계자를 재정이사로 선임하고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받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언론에 보도가 나갔으니 검찰 기준대로라고 하면 정치적인 이득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권력의 하수에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네,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비평을 김성주 의원이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호사 출신 이재명의 성남 FC 광고는 뇌물이고
검사 출신 홍준표의 경남 FC 후원은 모금이냐?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김기현 지금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구속시켰을 겁니다, 바로. 네. 그리고 뭐 한 100번 정도는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것이고. 네.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이재명 후보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도 증거가 있을 거야 그러고 계속 털고 뭐 이런 일이 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사실 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씩의 돈을 받았다는 건데 본인은 부인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즘 용어로 이 홍준표 지사가 했던 행위는 속어를 쓰자면 삥 뜯었다. 기업들의 삥을 뜯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업들의 삥을 공식적으로 뜯었던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성남FC라고 해서 성남시의 모든 이득을 다 돌려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는 과연 옳은 수사인가? 이 삥뜯기를 한 홍준표 전 지사는 왜 수사를 안 하냐?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삥뜯기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네. 네, 네. 기업들을 찾아가서 뭐 1억, 2억씩 후원 받고 그렇습니다. 이랬다라고 하는데 당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공갈 협박하다시피 해서 20억 원 정도 스폰을 얻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경상남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을 찾아가서 반공갈 협박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20억이나 모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반공갈 협박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그렇죠. 네, 윤한홍 당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홍준표 현 대구시장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아야죠. 그렇죠.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 얘기를 하기가 참 민망한 게 워낙 잣대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벌어지니까. 네. 일부 의원들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고 주장을 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당 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정의당에서는 있어요? 정의당 그렇게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는 뭐. 네. 네. 그 왜 불체포 특권이 생겼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사악한 거고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생긴 연유가 영국에서 제일 처음에 네. 생겼죠. 그게 왕의 그 무도한 폭력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전 세계에서 거의 그 예외 없이 불체포 특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사악하고 지금 정부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올 때도 대비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 중에 하나가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갖다 지키는 보루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판단하셔서 결정하셔라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을 왜 포기를 합니까? 네. 본인들이 찬성을 하시라니까요. 우리는 반대를 하겠다니까요.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따라야죠. 그렇죠. 네, 김병기 의원님. 지금 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위원회에서 한 6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정보위원회가 국토 네. 정보위원회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네, 정보위원회에서 한 네. 7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아무래도 정보위원회 네. 최대 이슈는 국정원과 그리고 북한 이슈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MBN 7시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 북한이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국가적인 슬픔을 공작에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라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됩니까? 뉴스의 뭐 봐야 진위 여부는 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뉴스가 어떻든지 간에 파급력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방첩 당국이 오히려 이런 걸 안보파리에 써먹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함도 함께 느껴집니다. 네. 방첩 당국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관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관이 됐던 네. 어떤 기관이 됐던 거는 국정으로 포함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다 최근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저 신원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징후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 야당 의원들이 정보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고서 꽤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의 과거 뭐 어두운 그 역사 때문일까요?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국정원이 또 북풍을 일으키려고 네. 이런 것들을 흘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네.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정원이 억울하다면 그것이 우리는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북풍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좀 꽤 있잖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많죠. 너무 기대됩니다. 아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요원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정원을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정말로 훌륭한 기관이 될 거예요. 국정원의 거의 모든 일은 거의 모든 그 흑역사는 정치가 개입되면서 이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되돌아보면 거의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건이 이제 북풍 공작, 흑금성의 이제 북풍 공작 같은 사건들인데요. 그런 사건들이 북한을 가장 경계하고 북한을 막아내야 될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기부였습니다만. 그 국정원이 북한과 모의를 해가지고 윤웅준이라는 뭐 하여튼 네. 그렇게 얘기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네. 북한과 오히려 모의를 해가지고 국내 그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랬던 사건들이 유명한 북풍 공작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죠. 그 덕분에 저 국정원의 많은 요원들이 정말 일만 하는 많은 요원들이 그런 사건에 휩쓸려가지고 희생이 되었고요.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북한이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 이럴 개연성도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던 안 했던 네. 그것이 전혀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먹힐 정도의 그런 체제 경쟁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동독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서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독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요소요소에 다 침투를 했었다고 합니다. 침투한 곳은 모든 곳입니다. 정보기관, 군, 경찰, 심지어 정치권까지 전부 다 침투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보기관이 무너지면 그렇게 암약이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졌습니까? 어느 나라가 망했습니까? 동독이 망했습니까? 서독이 망했습니까? 그건 체제 경쟁에서 이미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GDP 차이가 동독과 서독의 GDP 차이가 5배였거든요. 네. 지금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GDP 차이가 33배가 넘습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가서 사실 그럼 손 안 듭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탈북자들이 그냥 우리나라로 오고 있거든요. 그걸로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더라도 첩보의 질이나 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대공수사권과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수사권과 정보를 갖다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기관들의 예를 먼저 들으면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수의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심지어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수사가 통합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기관의 정보라는 것은 외국에서 그 정보를 갖다 수집할 때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일수록 더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적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법과 불법, 탈법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 이 기관의 수사권을 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정보는 정보기관에 이것이 세계 정보기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역할은 전혀 계속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네, 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단계에서 네. 모든 정보는 국정원이 수집을 하되 체포 단계에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이 그 신변을 갖다 인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같은 것들이 국정원이 세계 최강입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세계 최강이고 이게 공조가 잘 돼서 지금 검찰, 경찰과 공조가 잘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대공수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이게 전 세계니까요. 네. 대공수사라는 건 북한과 연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왜 대공수사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니까요. 그분들의 논리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개의 업무, 네 개 큰 기관의 업무에도 전부 수사권을 부여해야죠. 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네.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2018년 1월에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정말 대공 수사권 네.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건들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유우성 네네. 이제 사건입니다. 그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가 좀 시각이 틀린데요. 그게 국정원 직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달리 보면 유달리 주관적 애국심이 강합니다. 주관적 애국심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뭐 적과 적이라고 그러죠. 북한과 동조하는 적과는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갑니다. 또 그렇게 강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성일을 본인들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첩이 아니죠. 간첩이 아니니까 네. 그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통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을 다루는 수사 세계에서는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손을 대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댐으로써,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해외에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법성이 인정되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샘물교회 때 우리 자국민이 납치가 됐습니다. 군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네. 그 전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보기관 요원을 보냅니다. 정보기관이 거기서 순직되더라도 우리는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 명예가 없는 것을 명예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정보기관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갖다 그때 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무법성이 인정되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야의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민을 해하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을 갖다 반드시 분리해야 되고 그게 국내 정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정보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간첩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냈다라고 네. 한다면 직접 체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경찰이나 그렇습니다. 공조를 하는 거죠. 아, 공조를 해서 수사 단계에서 보내는 거. 그렇죠.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 단계, 그러니까 체포 단계에서 그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이랑 왜 다르냐면 설명을 좀 올리면 이 간첩 사건은 범증이, 모든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사 단계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진술 조서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다, 자료를 첨부하다, 진술을 거부하다, 자료를 첨부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이미 체포 단계에서 모든 방증은 수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네. 국정원이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협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협조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공조를 하는 거죠.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왜냐하면 정보기관은 근본적으로 비밀 유지가 1번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제가 누누이 반복을 하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해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찰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기관이거든요. 네. 만약에 인권 유린의 문제가 생기면 당장 이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지만 정보기관은 비밀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게 밝혀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밝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 사실 수직힘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밝혀지지 않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도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 OTT 시장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행을 했던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민간인 스파이 실제로 국정원에서 활용이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민간인 스파이 휴민트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지금도 존재하나요? 앞으로 더 발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재밌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정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휴민트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면 여쭤보면 어떤 고급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침투 훔치는 해킹? 거죠. 그렇죠. 훔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킹만 생각을 하지만 뭐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 통일별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갑자기 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된 미사일이 갑자기 나옵니다. 네.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부인하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기술은 분명히 어떤 연구에 의해서 획득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기술을 절취한 기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통일비하고 어떻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나라가 78년도에 최초로 네. 그 자급자족에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통일비라는 게 이제 다품종 그러니까 아시죠? 수확이 다수확 네. 품종인데 그 품종에 관계된 벽시가 그 수출이 그러니까 밀반 반출이 금지된 거거든요. 동남아에서요. 근데 그게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그것이 반출이 됩니다. 뭐 어떠한 기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반출이 됐겠죠. 네. 자 민간인 스파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간첩으로 불리는 스파이 이건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첩은 정예 요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 정예 요원일 네. 수 있습니다. 정예 요원일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양성된. 국가의 지시를 받고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지시를 받고 그 특정한 업무를 적국에서 수행하는 또는 저 상대국에서 수행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이른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간인 뭐 이런 분들은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활동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전직에 그러니까 자기의 전직 경험에 따라서 그 초 A급들도 있고요.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그 미국 같은 데가 특히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자칭 밀리터리 덕후라서 이 방금 말씀하신 에이전시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밀리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서 HID나 UDU 같은 부대가 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잘 아는군요. 모르시는데요? 놀랬습니다. 이 북파 공작원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HID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네. HID나 그리고 UDU 대테러 부대가 실질적으로 이런 휴민트 정보 부대입니다. 해군 정보 부대. 네, 해군 정보 부대. UDU는 해군 정보 부대고 네. 또 HID는 국군이죠. 네.
잘 알고 있다. 우리 네. 박예슬 아나운서가 네. 밀리터리 덕후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네. 수위를 잘 조절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문제가 될 바람들은 또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SRT도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나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 과거에 있고. 현재는 노코멘트인가요? NCND. 네,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네.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네. 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그 휴민트 역량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아, 그럼요. 북한과 관련돼서는 네. 그거는 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고요. 미국이 저희 나라와 정협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정협을 하는 이유도 그 정보기관에서 확보한 휴민트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체결한 것도 네. 그들이 갖지 못하는 휴민트. 도저히 가질 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 슈민트가 그러면 특히 뭐 그 중국하고 북한 접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겠군요. 뭐 포함해서 네. 그건 사실 그 북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개방화되면서 그래서 진짜 세계적인 첩보전이 네. 있었죠. 그리고 뭐 공개된 분이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저 최대권 그 영사께서 저희 선배님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활동하시다가 이제 순직을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 임무 수행 중에 이렇게 순직하셨거든요. 사실 모든 직업 중에서 네. 평시에 가장 그 순직률이 높은 직업이 그 사실 정보기관 국정원 직업이었습니다. 그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우리나라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소방관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미국은. 근데 CIA에서 그 요원을 모집할 때 공고가 소방관보다 조금 더 위험함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훨씬 더 위험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꿈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잘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꿈이, 아니, 어릴 때 너무 멋진 거예요, 국정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 멋지게 들어가셨거든요. 잠깐만, 이게 그 저희 세대와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국정원, 안기부, 뭐 중앙정보부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네. 기관인데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는 좋고 싫고 뭐 이런 것들이 표정에 너무 많이 드러나서 요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 괜찮아요? 아닙니다. 저 훈련에 일반적인 아니 훈련에서 충분히 아하. 충분히 저 A급 요원으로 돼서 이렇게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네. 혹시라도 국정원장대 지금 저 스카우트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 저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아 제가 헤드헌터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20년 정도 네. 그 제 25년 경력에 그 이 인사 업무가 그 헤드헌터 업무부터 아, 다 있는 거거든요. 물색 업무부터 그걸 다 있는 거거든요. 인사 업무가 잘하실 겁니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이정원의 허니라이브에서 갑자기 하차하고 종적을 감췄다. 그러면 어디에서 요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만약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요원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네. 국정원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해외에 가서 현지 전문가, 현지 전문가처럼 현지에서 스파이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네. 대학을 다녔었는데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저희 이제 학교 게시판에 그냥 공공연히 붙었던 것 같아요. 뭐 국정원, 안기부, 네. 네. 장학생, 네. 초반까지 붙었었죠. 인사 업무를 네.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뽑았습니까? 일부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요원이 다양성이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샘말로 얘기를 하면은 선배부터 사기꾼까지 다 있는 조직. 물론 사기를 치는 건 아닌데 네. 선배부터 사기꾼까지 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정보기관이고 그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요. 네.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이 말씀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배 한 분도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번 뵀어요. 그런데 이제 명함을 주시는데 무슨 상사
무슨 네. 회사. 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공개된 얘기니까. 그분은 네. 활동이 그래도 반 공개된 분들이고요. 해외에서나 특히 대북 공작 요원들은 뭐 전혀 그건 뭐 생각할 수 없는. 아 그래요? 아예 명함 자체가 공개가 안 되나요? 가족은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조차도 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족들이. 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월급이라는 게 공개가 되면은 그 조직의 역량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방식이 그러니까 요원 우리 요원들한테 그 보수가 지급되는 네. 방식이 일반인들이랑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국가 정보원 하면 원훈.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지난해 다시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왔습니다. 채택을 하긴 했습니다. 몇 차례 좀 바꿨었잖아요. 2021년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네. 그랬다가 1년 만에 지난해 6월에 다시 바뀌었는데 뭐 이 네. 배경이 있습니까? 그 조직을 바꾸면 그 정부가 바뀌 해서 조직을 바꾸면 언어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없다가 최초로 이제 그 때를 벗겠다 해서 한 것이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가 몇 김대중 번에. 김대중 대통령 그렇습니다. 시절이잖아요. 몇 번에 그런 걸 거쳐서 네. 이게 중앙정보부 맨 처음에 창설될 때 김종필 초대 네. 부장이 만든 그 저 이게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네,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네. 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이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 원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여러분들이 욕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들어갈 때 그 저 부분이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애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입문하신 이후에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네.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셨고 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네. 네. 뭐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혹시라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쨌든 친정이잖아요. 네. 친정에서 25년, 26년을 활동하시다가 네. 나오자마자 그렇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후배라든지 선배들도 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정말 너는 할 거야 우리는 못했는데 너는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네. 많고요. 근데 그 제가 저 국정을 개혁하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래야 국정원이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국정원은 결국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은 이게 폼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우리의 생존이 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업무의 개혁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그 실질적인 그 국정원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 국정원은 아주 나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계급정년 제도입니다. 그 계급정년 제도가 악용이 돼서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계급정년에 의해서 많은 요원들이 반강제로 퇴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급정년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당 의원님들과 같이 그 계급정년 폐지제를 갖다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법안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올라가지 있습니다. 발의는 해놓은 네. 상태에서? 근데 네. 현재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것이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네, 계급 정년으로 국정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네. 정년 이후에 네. 밖에서 휴민트로 활동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번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정원 직원들은 본인이 한 업무가 그 업무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업무를 할 줄 모릅니다, 사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실 그 가족들이 자기가 일찍 결혼했으면은 가족들이 저 자녀가 결혼할 나이고 늦게 결혼했으면 대학교 들어갈 나이들이거든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 참, 그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뭐 그 스파이 영화들 보면 2중, 3중 스파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인사처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요원들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좀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누가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고급 요원이 귀순을 하든 누가 귀순을 하든 귀순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귀순을 했는지 위장을 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북한이 망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경우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귀순을 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 댓글을 한번 읽고자 하는데 네. 에에에에라고 쓰시는 닉네임 분이 웹폼킴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웹폼킴이라는 별명 있으시네요? 아, 네. 제 그러세요? 이름이 병기라서. 네. 병기라서. 아, 네. 그래서 웹폼킴, 웹폼킴 이런 얘기가 댓글에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두부맨님이 김병기TV 구독자 왜 이렇게 낮음? 좀 도와주자 여러분 이렇게 남기셨고 또 MKP님이 좋은 방송 많이 홍보합시다. 내용이 아주 알차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오늘 진짜 네. 내용이 알찬 것 같아요. 잎사귀님도 김병기 의원님 인물이 훤하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에서 호랑이상이다. 범해상이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는데 이 웹폰킴이란 별명과 호랑이상이라는 이야기 아, 감사합니다. 네, 몽땅님께서도 오늘 방송은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검찰의 뭐 탄핵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김병기 의원님을 모시게 되니까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흥미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국정원에 들어오게 되면 다 뭐 요원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에서 뭐 행정 업무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산 관련 업무라든지 뭐 관리 업무도 하실 텐데 네. 이런 분들도 다 비슷하게 뭐 요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은 좀 받으시나요? 기본 훈련은 다 받고요. 네. 기본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북 공장 요원이라든지 해외 공장 요원 이런 분들도 이제 선발되시는 분들은 추가 훈련을 받습니다. 네. 또 현지 전문가 네. 양성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그 선글라스맨 그분이 이미 좀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저희가 양성한 요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이 이란어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란 쪽 전문가로 저희가 양성한,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네. 이제 그런 굉장히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한 요원인데요. 그분이 파춘투어로,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언어를 구성하는 그런 정도로 양성을 합니다. 아하. 최근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의원님도 분개하셔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었잖아요. 민주당 4.3 제주 사건은 북의 짓이다 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의원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대둔 게 잘못이죠. 예. 네. 예. 정말 그 본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 같은 의원이지만 전혀 그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어떻게 왔던 간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공개, 어떻게 그 귀순한 거를 갖다 조금은 아는 저로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
황당했던 게 그는 그 출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배운 거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냥 저 뭐 사석에서 하면 용어가 바로 나왔을 텐데 뭐 정신 나간 거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 농담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솥방울로 수류탄을 만든 것도 사실이냐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북한에서 배운 그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네. 그럼 주체사상도 지금 신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 저 이인영 의원을 모욕했던데 장관 그 저 청문회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퉁치고 지나가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기관에는 안 될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이 해외 수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 것 같고 또 좋게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지의 사실은 소치입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해외 파트는 대공수사국에서 하질 않는다니까요. 이 대공수사권을 지금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업무를 못 한다 그러면 대공수사권에서 대공수사국에서 해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 안 되는 데가 돼야 되는데 해외 업무는 해외 파트가 하고 국정원의 파트가 그 차장 파트도 다릅니다. 해외 파트는 1차장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는 2차장 파트에서 하고 그래서 그 업무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모든 정보를 연계를 해야 된다면 지금도 대공수사국도 지금도 해외 파트랑 그 공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 파트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정보위원회 소속이신데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나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위원회 의원들은 말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네. 조금 예민할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군요.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지식이 사전 지식이 조금 없으면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민간인을 도청하고 또 이명박 정부 때에는 민간인을 사찰했던 사실이 밝혀졌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가 제가 말하는 두 업무 중에 그 아마 저 단언컨대 두 업무 중에 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업무는 대공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 피의 그 저 뭐 내사자를 도청했을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보 파트에서 사찰을 했을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국정원의 법에서 제가 그 국정원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폐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네네.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로 참여해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셨던데 네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죠? 그 해킹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느 대북 공작 파트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이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정도 해킹 프로그램은 우리 국내에서도 제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노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국정원 자체에서 제작을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겁니다. 네. 자,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할 때 가끔 그런 소식을 전했었는데 북한의 해커들의 활약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해외에 있는 뭐 은행도 털고 네. 네, 각종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들도 다 털어내고 네, 뭐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히고 이런 네. 상황들인데 북한의 해킹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세계 4위 정도로 평가합니다. 세계 4위? 네, 그렇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네. 러시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자, 4위가 북한,
2위가 한국입니까? 그러니까 4위라는 네. 걸 평가할 정도로 4위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해킹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 잠깐만요. 북한의 해킹 수준이 4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킹 수준은? 그러니까 1위는 미국이고요. 4위는 북한이고. 북한이고 2위는 러시아가 아닙니다. 아, 전 여기서 딱 알아챘습니다. 우리나라의 해킹 수준이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나요? 방어를 잘한다는 건 공격도 잘한다는 거고. 네, 그러면 북한이 해킹을 시도할 때 물론 그 절대, 해킹을 해킹해서 막아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 정보기관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정보기관의 불문율이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세계가 이게 저도 들었는데 네. 참 재미있는 게 사이버 세계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무조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에 대해서 가장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한 분이 그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초창기에 사실 국정원의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공개되지 않는 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은 사실 굉장히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그 자존심이 센 정보기관, 영국 정보기관입니다. 네. MI6, 그렇죠. MI5는 다른 나라랑 공조 안 하기로 유명한 기관이거든요. 사이버 분야만은 저희 그 영국보다도 앞서는 거군요. 물론 앞서고 국가정보원과 그 정협을 하기 위해서 정보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보다도 앞서고 북한보다도 앞선다. 일단 안심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정원을 생각하면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정원이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일들도 하겠죠. 하나요? 많겠죠.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는 업무들인데요. 네. 아까 뭐 샘물교회 같은 얘기는 했었고, 그 뭐 아까 저 그 뭐 벽시에 관한 네.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걸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노숙자가 엄청나게 넘쳐났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 과제였는데 사실 생생한 정보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굉장히 답답했었죠. 그때 국정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연대에 참 애국심이 강합니다. 네.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노숙자가 되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숙을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여성도 됐고 여자 요원도 됐고 갔었는데 이제 네. 뭐 블라블라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성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오랫동안 상당히 긴 한 달 이상을 노숙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정보에 담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정말 정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러니까 이런 실행 방안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각 기관과 공유하면서 그 IMF 당시에 생겼던 노숙자 문제 그리고 실업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다고 그렇군요.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네. 우리 여행객들을 보호하고 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들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선에서 합니다. 네. 이선에서? 네. 댓글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네. 올라왔어요. SWS님께서 김병기 의원이 원래 태용호 담당 1진이다. 네, 이런 댓글도 있고 김병기 의원님 진짜 태용호 담당이시네요. 라는 댓글도 있고 김병기 의원님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김병기 의원님 오늘 부드럽지만 방송이... 날카롭다. 이게 바로 네. 웹폰킴의 센스. 네, 오늘 방송에 네. 국정원과 김병기 의원님 바로 알기, 제대로 알기 특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애님도 김병기 의원님 오늘 존재미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의원님들도 존재미란 표현을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네, 댓글 중에 그 두부맨님도 허니라이브 지금까지 중 제일 재밌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감춰지고 네.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알려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정원 요원분들, 국정원 직원들 정말 많다는 것 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뭔가 직업을 갖게 된다, 아니면 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국정원 요원으로서, 국정원 멤버로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업무를 하든 네. 아내랑 자식한테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데요. 네. 그 선배님들을 보면은 저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 가정, 그러니까 순직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정말 영광이다. 국회의원보다 저는 훨씬 더 영광입니다. 그런데 네. 네. 그 제 가장 친한 그 친구 이제 동료가 순직을 했는데 그 재수 씨가 사실 어떻게 죽었냐고 그런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참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 다 묻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하거나 공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 중에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아예 뭐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네. 가족에게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직원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지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리고 자기 대북 공작 분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가족들한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가족들의 안전,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네. 상황들도 네. 빈번히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세계이고요, 그 세계가. 네. 사실 아주 위험하죠. 최근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한 수사 중에 대북 송금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국정원 출신에서 의원님 바라보실 때 이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 이 건은 진짜 다른 건보다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좀 쉽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년 2월에 그 하노이 노딜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굉장히 격노를 해요. 그래서 5월 달쯤 되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협상 라인을 국가 보위성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국가 보위성 라인이었던 김성에서부터 저 김영철, 김성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락을 하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남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공식적으로 남한 기업과 그 거래를 하거나 이러다 적발되면은 뭐 총살시키겠다. 그 거래를 갖다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연변 지역에 그 지도를 나와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지도를 나와서 절벽 적발되면은 네. 저 송환하고 이랬었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19년 11월이 되면은 남한 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랑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빼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 9월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지사였었는데, 경기지사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300만 원 유죄를 받아가지고 그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은 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당선 무효형이 걸린 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파산할까봐 거의 공포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2019년 9월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그분이 방북을 하겠다고 이 저
저 뿌로코나 저 김성태를 속삭속삭 거려가지고 300만 불 더 줘라 그래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하진 않다니까요, 구조가. 일단 그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고 또 더군다나 김성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목 떨어진 분한테 300만 불을 자기 돈으로 써서 그 저 해달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정원이나 특히 미국의 정보당국의 능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갔다 오는데 300만 불은 500만 불은 정식으로 갖다 치고 300만 불은 비공식적으로 네. 가는 거지 않습니까? 비공식으로 가면 금방 노출됩니다. 그 돈을 갖다가 국정원은 또 국정원 그렇다 치고 그 미국의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가지고 북한에 전달했다고요? 이게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지금 외환관리법으로 자꾸 잡아놓고 있거든요. 봐주려고. 근데 이게 사람, 이게 또한 더 하나 저 나가면요. 네.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과 거래를 하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회합통신죄거든요. 그게 징역이 훨씬 커집니다, 벌이. 근데 제가 그 당국에다가 저 요청을 합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와라. 이거를 국가보안법은 너 이쪽 김성태로 국가보안법으로 네. 걸어와라. 못 겁니다, 절대. 좋다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많은 거죠. 엮으려고 하는 건 너무 그러니까, 맹랑한 그러니까, 소설이다,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의 보이거든요. 첫 걸음이 네. 나가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랑 입을 안 맞히고 네. 입을 안 맞히고 섣불리 300만 불 얘기를 했다. 300만 불도 뭐 우스갯소리 좀 하면은 이재명 저 지사님이 그때 300만 원 받았으니까 300만 불로 하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구멍이 많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 뭐 진술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술만을 가지고 엮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 북한이 3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증거를 넘겨줄 일도 없고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거죠. 뭐 기술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사력도 없잖아요. 북한도 국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종이 쪽지 하나 주고 네. 받는 그런 괴뢰 집단이고요. 북한도 국가거든요. 그리고 국가 이게 70년 동안 잘 작동되어 온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국가에서는요. 본인이 안 뛰어먹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그런 계약서를 쓰면 굉장히 우리보다 계약서를 굉장히 자세히 씁니다.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 달러 정도 되면 김정은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입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잖아요. 이제 검찰로서는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네, 그게, 네. 그게 일단...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그 옛날에 아산 저 재단에서 그때 대북송금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대북송금으로 처벌을 끝내 못했습니다. 경협 문제로 처벌을 했지 대북송금으로 처벌을 못한 게 북한으로부터의 확인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돈을 그렇죠. 최종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지금 그 검찰이 저렇게 날뛰는 게 제가 뭐 이렇게 격한 표현을 씁니다만 날뛰는 게 왜냐하면 이걸 영장을 치면은요. 영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100% 무죄예요. 왜? 검사가 몰라서 입증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까지만 네.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소하고 이게 선거 때까지만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 나는 거? 그럼 너 무죄 나면은 너 어떠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이거 기소 못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네, 흠집내고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북한 노동당을 가서 압수수색을 할 것도 아니고 댓글에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네. 있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 별이총 네. 총님이 김정은 사무실 압수수색 하겠네 라고 써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총 맞는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고 네. 있다, 조작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민주당에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수사권을 남용해가면서 압박을 하고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두려움에서 발로한 정적 제거라고 봐야죠. 일단 물었는데 네. 이제 문 거가 잘 이렇게 안 뜯기니까 이거 놓치면 자기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구속영장 청구한 것들도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계속 거론됐던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적시를 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 저희 이제 율사 네. 출신 의원님들 특히 판사 출신 의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이 그거 보고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이걸 정말 저 검사가 쓴 네. 거야 이런 정도로 당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북한의 무인기가 네네 다섯 대가 네 침범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용산의 대통령실 비행 금지 네. 구역까지 침범을 했고요. 네. 북한의 무인기 현재 뭐 기술 수준이라든지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볼 때 그 당국에서 최초의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보다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런 능력을 못 갖췄었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기술도 있고 재밍 기술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했냐? 저는 이걸 그 급격한 군의 그 변동, 인력 변동, 그 국정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력 변동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한 직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그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저 인수인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면 왜 그 시기에 올지를 몰랐느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 당국의 군 관계자였다면 100% 보냅니다. 왜냐면 용산에서, 아니 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지금 중요 기지가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 요 청와대라는 데서는 수십 년 동안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용산은 방어체계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연 방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쪽의 방어체계는 어떤지를 갖다 분명히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뚫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네. 위성에서도 촬영을 하잖아요. 위성 지도가 있는데 네네. 위성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무인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게 이건 침투가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위성에서 그냥 이번엔 드론이 침투를 했지만 드론 뭐 그 미국이 종종 이제 드론을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갖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빨리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전 속도, ICBM이나 이런 거, SLBM이나 이런 걸 만드는 속도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찰을 위한 무인기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한번 타진을 해본 거죠, 사실은.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정찰도 아니고 네. 이것이 어느 정도 뚫릴 수 있는 정찰이죠. 결국은 정찰이지만 네. 타진을 한번 해본 거죠. 생각보다 쉽게 뚫렸다 그런다면 여기다 무기체계를 갖다가 실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언제든. 또 역시 뭐 지금이라도 당장 공격용 무인기를 내려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의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청와대는 수십 년 동안의 방어 체계가 구축돼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용산 집무실은 이전 청와대만큼의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몇 번의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그 지형에 최적화되게 방어 체계를 구축한 거거든요. 네. 용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뻥 뚫렸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보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거는 그 적과 아군이 없거든요. 국익과 국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있는데 사실 용산이란 그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기지랑도 너무 가깝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안 위해 요소들이거든요.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제대로 방어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계속 외곽을 돌면서 타진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방어 체계를 갖다 구축해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그 군이 그러니까 합참 주관으로 해서 육해공 공이다 이 드론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지휘 책임이 있는 연관급 뭐 장교들에게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도로 끝났잖아요. 청장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저희 야당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이거 책임은 사실 그분들이 져야 되는 게 국방부 장관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뭐 이상민 장관 내버려 두니까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내버려 두는 거 알겠는데, 국방부 장관을 처리를 한 다음에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저 엄히 죄를 물어야 되겠죠.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네. 도발 계속되고 네.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발전되면서 이어질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ICBM을 미국의 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진입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기술인데 재진입 기술이 저 합참해서 그걸 갖다가 아직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데 참으로 한심한 소리입니다. 미국한테 미국의 저 북한은 ICBM을 쏠 일이 없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재진입 기술 갖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기술을 갖다가 획득하는 건 SLBM일 겁니다. 네. 그거는 정말로 쏠 수 있고 SLBM 기술을 그 잠수함에서 날리는 그 SLBM 기술을 만약에 그 잠수함과 함께 그 완성을 한다면 그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핵을 실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테고 그 ICBM을 우리나라에 날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각으로 쏴서 우리나라에 날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SLBM은 다릅니다. SLBM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잠수함이기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고도의 뭐 잠수함도 또 추가로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고 네. 뭐 다탄두 장착 가능한 네. 네. 그래서 그 잠수함이 거의 지금 예상하기로 우려됩니다만 2년 내에는 실전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SLBM이 있습니까? 아, SLBM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미사일 기술이 그 아주 뛰어납니다. 그건 그런데 그 한 말씀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게 있습니다. 그게 물론 판문점 그 협정도 있지만 그보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격에 있습니다. 네. 그게 미사일 협정을 폐지한 거거든요. 그게 탄두와 거리를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800km에 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중량 제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800km에 묶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심원을 그려보면요, 800km 하면은 교토와 북경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탄두와 그 미사일, 그 800m면 문제가 제주도에서 날려서 저 중강진까지 못 날려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드디어 그 북한 전역을 저희가 사거리에 두게 됐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기술도 갖게 됐거든요. 그 마지막 협정을 갖다 폐기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됐거든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호락호락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한미동맹, 미일 군사동맹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변화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네.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안보 동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보 협력 정도의 단계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너무나 당연한 네. 말씀이시고요. 정말 답답한 게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그 핵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네. 건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말씀을 드리면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무장을 저희가 핵개발을 하려면 NPT 탈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경제 제재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우리가 저 밖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지금 경제 제재 받자마자 80만 톤 지금 저 식량이 부족해지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그 핵을 갖다 개발한다고 합시다. 어디서 실험을 합니까? 집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까? 네. 아니면 답답한 얘기거든요. 근데 핵 개발을 갖다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핵 개발을 갖다가 동참하겠습니까?
일본이 핵무장을 합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초토화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됐습니다. 핵을 쓸 거 아니면은 핵을 폐기해야 먹고 산다니까요. 그럼 그런 일을 갖다가 왜 반복을 합니까? 네. 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맘만 먹으면 6개월 안에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만드는 거지. 그리고 안 만들어야 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이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다라는 위험한 발언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00% 그는 뭐 전문가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치하는 발언이고요. 지금 현역 군인들조차도 아, 핵무장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더 나가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말씀하는 게 강경한 발언들이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사실. 또 본인이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20대들이 나갑니다. 그 20대들이 저 전쟁이 개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2주 내에 사상자가, 2주에서 4주 내에 사상자가 육군에서만, 전선에서만 20만에서 40만이에요. 근데 그 20만에서 40만이 한 달 정도 전쟁이 지속이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저들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물론 북한은 전 지역이 초토화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한 75년조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75년에서 53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23년에서 53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전쟁은 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을 피하고 뭐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시대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참 걱정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모른다고 그러면 아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 테크노크라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가 다 안다 그러면 테크노크라트들이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다 안다 그런 분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 아닙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안보라인이라든지 이쪽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쩜 그렇게 뽑아나는지 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옳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남북관계를 갖다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국민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셔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어쨌거나 대화를 하는 동안은 서로 공격을 하질 않거든요. 북한은 지금 자기를 봐달라고 계속 도발을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봐줘야죠. 봐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달라. 봐줄 수 있는 여유.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티격태격 싸울 정도의 국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북한을 갖다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좀 달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남북 간의 대화 협상 또 네. 북미 간의 협상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국정원의 역할이 컸잖아요. 국정원에서 그 물밑에서 작업을 많이 물밑 했죠. 작업들을 많이 했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 아쉬운 것이 네. 당시에 그 미국은 CIA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개화되니까 폼페이오를 국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보직 이동을 시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위부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국가보위성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외무성으로 옮겼거든요. 네. 우리도 그때 물밑 작업을 할 때까지는 국정원에서 해야 되지만 또는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개화가 되면은 통일부나 외무부로 빨리 이걸 자리매김해야 돼. 이 선수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선수 교체 타임을 사실 놓치지 않았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건 국정원이 잘한다고 해서 국정원에다 계속 맡겨놓으면은 네. 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걸 갖다 좀 거울 삼아서 지금은 국정원에서 또는 뭐 국정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밑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성공이 된다면 이거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일부나 외무부로 빨리 자리매김, 자리를 보직을 갖다 바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반도 긴장이 꽤 많이 고조된 지금도 네. 그렇다면
남북 간의 정보기관들은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쟁이 날 때도 네. 정보기관들은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로 간의 최악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정보를 그 와중에서도 좀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그거 정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외교관 신분의 네. 정보 요원들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그 해당 지역에서 해당 국가에서 네. 서로 뭐 정보 교환을 하고 네. 뭐 서로 뭐 협조하고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영화에서도 예.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그 파견관의 능력인데요. 그 국정원 제가 오늘 너무 욕을 해서 후배들이 혹시 사기 저하를 한번 네.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국정원의 요원들이 대단하다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이 임박했을 때 침공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침공할 것이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침공을 할 것이냐가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고 모든 정보기관에서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CIA도 못 맞췄고요. 심지어 CIA나 뭐 그러니까 MI6 뭐 BND 이런 세계 유수 정보 기관들이 모두 못 맞췄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자기 나라인데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전 세계 정보 기관 중에서 딱 한 군데가 맞췄습니다. 설마 우리나라인가요? 네, 딱 한 군데가 맞췄습니다. 야, 그랬군요. 네, 딱 한 군데가 맞히고 네.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도 마친 정보기관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그러면 2021년 가을 정도의 상황인가요? 제가 뉴스를 할 때 아침 뉴스 할 때마다 항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네. 했던 게 2021년 가을쯤부터예요. 네. 그 네. 전쟁 개시를 정확하게 마친 대로 전 세계 정보기관이 딱 한 군데. 그래서 지금 1년 정도가 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양국 간의 협상도 좀 있었고 중재하려고 하는 서방 세계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네. 지난해 2월에 네.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영화 모가디슈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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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네. 여기에서도 남북 간의 뭐 이런 정보 기관들 또 현지 대사관들 직원들 간의 뭐 협조 함께 탈출하고 뭐 이런 모습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네. 소말리아 그 내전 사태, 네. 모가디슈의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외국 현지에서 좀 종종 있습니까? 협조해서 뭐 같이 일들을 하거나 공작을 진행하는 경우요? 있었죠. 네네. 예.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이 멸망할 때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탈출 못한 분이 그 중앙정보부 당시에 공사입니다. 네. 베트남 공사인데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 중에서 이 대테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황열병 주사를 예방 주사를 미리 맞습니다. 그거는 이게 백신이 몸에 안착되는데 좀 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 본인이 갑자기 아프리카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황열병 주사들을 다 이렇게 맞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곳에 이렇게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외국 현지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같은 동족이다, 같은 한민족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통합니까? 남북 간에? 남북 간에 그게 그렇게 공조가 됐다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공조 얘기까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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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이 내려오잖아요. 네. 네.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공조 2. 네. 네. 남북한, 미국, CIA까지 그렇게 공조를 이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뭔가 수사관이라든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네. 그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벌어져야 된다면 그건 국정원에 협조를 할 겁니다. 네. 국정원에. 네. 근데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요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현빈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약간 네. 그런 생각 하셨죠, 의원님도. 아쉽지. 네. 아쉽지 않으셨죠? 네. 그 상대 주인공한테는 네, 죄송한데 네. 주인공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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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두 다 연기파 배우지만 그렇죠. 그리고 약간 북한
요원이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에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몰라서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과 우리 저 국정원 뭐 아까 HID라든지 네, 국정원 요원들이랑 707부대 안 붙여봤겠어요? 아, 붙여봤겠죠. 게임도 안 됩니다. 아,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707 대테러 부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테러를 관리하는 부대들의 요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네. 연예인보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실력은 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격하는 걸 보니까 거의 백발 백중이더라고요. 아니, 맨손격투기는 예술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네. 자, 영화 공조 얘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유혜진 님이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유혜진 씨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멋지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저도 팬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팬입니다. 진짜 연기 잘하시잖아요. 예, 저도 정말 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좀 오해하지 네. 말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유혜진의 처제로 나오잖아요. 윤아 씨. 네. 윤아 씨와 현빈의 어떤 뭐 그런 뭐 스캔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빈 씨를 북한에 네, 수사관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석훈 감독님이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벌써 한 시간 네. 반이 지났어요. 공조까지도 참 재밌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김병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셨잖아요. 결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원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 20년 동안 그 우리 요원들을 물색을 해서 양성을 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국정원의 인사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은 차단의 원칙 때문에 그 옆에서 누가 근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인사 쪽입니다. 그런데 네. 그 수많은 그렇게 정말 조국을 위해서 일만 하신 분들이 그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심하게 얘기하면 버림받는 거를 갖다가 보면서 이것만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것이 시발점이 사실 국정원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국정원 개혁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국정원 개혁과 그리고 국정원 사실은 들어오는 입문 과정은 그랬습니다.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것 때문에 들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기 의원님 모시고 국정원 바로 알기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내용들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네. 질문해가지고 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네. 또 이게 수위를 좀 넘어가면 안 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아,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 또 진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이 굉장히 네.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네. 웹본킴 덕분에 네. 안보를 제대로 알았다. 성렬아 안보 좀 김병기 의원 모시고 들어라 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음지에서 일하시면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국정원 직원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름도 없이 또 그렇게 이슬처럼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다는 건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님이 힘있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국정원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안정된 가운데서 네네. 직원들도 정말 국가만을 위해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더 힘써서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기도 했고요.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엔 네. 좀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뭐 수위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넘었다 뭐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네, 네 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네. 궁금하신 분들 몇 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병기 TV도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 이가만 TV도 구독, 네.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방송 네. 끝나고 나시면 서울의 소리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병기 의원님 TV, 김병기 TV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이정원 TV. 동시 송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원 TV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은 어떤 분과 저희가 방송 진행하게 되죠? 내일의 네. 허니스타즈. 가장 야성을 가진 의원이죠. 촛불집회에서도 발언 굉장히 네,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촛불집회 때도 뵀는데 안민석 그랬죠. 국회의원님 허니스타즈 나오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시청은 저희의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국민보고대회 할 때도 저희 나가서 안민석 의원님 인터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내일 또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1시간 30분 넘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